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미널 IP의 API 정보들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한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작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 과정에서 보통 2주차에 요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한 과제들을 이제 내줍니다. 근데 그 과제를 할때 요즘에는 이제 오신트에서는 역시나 국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글로벌하게 관심 받고 있는 크리미널 IP의 그 API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좀 제작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파이썬을 좀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차 정도만 이제 배우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크리미널 IP에 대한 오신트 요거를 활용한 파이썬이 사례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사용했냐면은, 저희가 파이썬 쪽에서 이제 UI 형태, 그런 이게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형식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라이벌입니다. 요거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제가 구글 쪽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라이벌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HTML이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요것을 이용을 하면은 꽤 그럴듯한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그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도 현재 스트리밍하고 그다음 판다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이 크리미널 IP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API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IP 체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면 API 정보들을 이 소스 코드에다 넣은 것이 아니고 사용자들한테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미널 IP를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API 키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소스 코드를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IP 중에서 취약점이 있는 IP 정보들 사례들을 좀 가져올 건데, 지금 취약점들이 좀 많이 있고 이슈 될 만한 것들이 바로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취약점이라고 지금 체크된 것이 200개가 넘는 이런 정보들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것들을 IP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빠르게 우리가 크리미널 IP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포메이션 정보에서 이제 IP 정보들, 그다음에 VPN 사용 여부들, 그다음에 이제 스코어 정보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스코어 정보들, 그다음에 포트들이 뭐가 열려 있는가, 각각 포트들의 서비스 정보들, 그다음에 취약점들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 API 정보들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고객사, 그다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UI 형태들로 개발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때 여러분들 HTML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뭐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CSS까지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 분석 결과들, 대시모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보는데, 그 메인 쪽에부터 우선 좀 살펴보면은, 각각의 정보들을 지금 현재 각각의 함수들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et country, 그 다음에 이제 malicious 데이터 정보, summary 데이터 정보들 각각의 함수에서 호출해가지고 그 관련된 IP 정보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API의 정보들을 호출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체크 커넥트,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런 사용자 정보, 그 IP의 정보들, 그다음 사용자 정보들을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PI를 가져가지고 뭐 이제 인증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maliciou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의적인 IP, 그 관련된 IP들이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냐, 그런 정보를 가져오는 API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오픈되어 있는 포트 정보들 중에서 포트 정보들만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을 굉장히 잘 짰다라는 것은, 현재 보시면 각 함수별로 각 API 정보들을 다 나눠가지고 그 관련된 정보들을 다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취약점 정보 같은 경우는 조금 많기 때문에 그 취약점의 그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스코어들이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TCP 정보들, ID, 그다음에 스코어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한 번에 모든 정보들을 저장해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PN 정보도 역시나 그런 식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정보들을 이제 요 메인 정보 쪽에서 여기죠. 우리가 버튼들을 액션을 클릭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스트림입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정보에서 이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커넥팅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에서 수집했던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정보거든요. st.writer라고 하는 것들은 스트림 쪽에서 이제 프린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화면들로 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인 것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만은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API, 제공되는 API에서 어떤 데이터 정보들을 내가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 여러 가지 IP 정보, 뭐 10개, 뭐 20개,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시고 싶다면은 특정 텍스트 파일이나 특정 대역들을 가져와서 이제 포고문을 동작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들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료 API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좀 아이디어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